한살 친구들 좋은 아침이에요. 한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까 말까 이불 속에서 고민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한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한이는 일찍 일어나서 꿀벌이들을 만나는 걸 선택했답니다. 그럼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복의 길을 선택해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 그리고 27절, 28절이에요.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우리 친구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였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모세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여기서 저주는 재앙이나 불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의 좋은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나쁜 길이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의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저주의 길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복과 저주 이 두 길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두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말까 고민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복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요. 한이도 오늘 아침에 선택을 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잠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한이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복의 길일까요? 저주의 길일까요? 맞아요. 복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때로는 오늘 하루 그냥 큐티 안 하고 잘까? 피곤한데 말씀 안 읽고 쉴까? 주일에 놀러 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